여러분 안녕, 아르미 공작소의 아르미 박사입니다. 오늘의 만들기는 바로 짜잔, 떡국 슬라임 키트. 설날을 맞이해서 떡국 슬라임 키트를 만들어 보았답니다. 맛있어 보이죠? 그럼 안에 뭐가 들었을지 한번 꺼내볼까요? 우와, 되게 알차게 들어있네요. 좋은데? 떡국을 만드는 설명서도 같이 들어있어요. 좋아, 쉽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떡국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우선 떡국이니까 떡을 잘라줄게요. 키트 안에 도마랑 칼까지 준비되어 있어요. 썰어보겠습니다. 짠! 어때요? 잘 썰었죠? 계란 지단도 길쭉하게 썰어줍니다. 이제 멸치 육수를 그릇에 담아줄게요. 와, 진짜 맛있어 보이는 멸치 육수 색깔이죠? 완전 잘 만든데? 이제 여기에 떡을 넣고 썰어둔 계란 지단과 고기도 얹어줍니다. 이제 파도 잘라서 넣어줄 건데, 파가 나 어디 갔지? 날아간 파를 주워오고 김도 잘라줍니다. 그리고 떡국에 솔솔 뿌려주면 짜잔! 맛있는 떡국 완성! 와, 진짜 같은데? 숟가락으로 떠보면 슬라임 멸치 육수가 이렇게 쭉 늘어난답니다. 어때요? 맛있겠죠? 먹고 싶죠? 아, 해보세요. 아, 자, 이제 떡국 슬라임 한번 만져볼까요? 바닥에 쏟아볼게요. 하나, 둘, 셋! 우와, 진짜 떡국 소금국 같은 이 비주얼. 와, 당장이라도 엄마가 달려오실 것 같은데요. 아깝지만 슬라임이니까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점토로 만든 떡도 아주 잘 뭉개져요. 근데 비주얼이 이게 맞나? 뭔가 이상해지는 것 같은데? 아니, 이게 뭐야? 오늘의 준비물, 도안, 코팅지, 두꺼운 종이, 슬라임, 점토, 양면테이프, 풀테이프, 테이프, 가위입니다. 오늘은 만들기 과정이 조금 복잡할 수 있으니까 영상을 잘 보면서 따라와주세요. 먼저 1번 도안은 뒷면에 두꺼운 종이를 붙이고 앞면을 코팅해줄 건데 표시된 부분만 양면으로 코팅해주세요. 2번 도안은 파란 네모 부분만 따로 잘라내어서 두꺼운 종이를 붙이고 앞면만 코팅해주세요. 빨간 네모 부분은 코팅 없이 잘라줍니다. 4번 도안은 동그란 부분만 따로 잘라두고 나머지는 코팅 없이 오려줍니다. 6번 도안은 양면 코팅해주세요. 3번, 5번, 7번 도안은 모두 코팅하지 않고 잘라주세요. 먼저 떡국 그릇부터 만들어 볼게요. 뾰족한 도구를 이용해서 점선을 따라 긁어준 다음에 안쪽으로 접어주세요. 그리고 화면과 같이 날개 부분을 모두 모아서 테이프로 붙여줍니다. 받침대 파츠는 아래쪽으로 모아서 똑같이 테이프로 붙여주세요. 그리고 화면과 같이 각도를 맞춰서 위아래 파츠를 붙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입체적인 모양의 그릇이 된답니다. 이번에는 패키지 봉투를 조립해 볼게요. 이런 모양으로 연결해 줄 건데요. 옆면 파츠를 잘 보고 점선은 안쪽으로, 실선은 바깥쪽으로 접어주세요. 앞면과 뒷면은 표시된 선을 따라 접은 뒤에 회색 부분을 필치하고 서로 붙여줍니다. 안쪽을 테이프로 한 번 더 붙여주면 훨씬 튼튼하게 만들 수 있어요. 옆면도 회색 부분을 필치해서 앞뒷면과 연결해주세요. 패키지 봉투 완성! 양면 코팅한 멸치 육수 봉투는 윗면을 제외하고 테이프로 막아주세요. 멸치 육수는 투명 슬라임에 노랑이랑 갈색 묵감을 살짝 섞어서 만들었어요. 만들어둔 육수 슬라임을 봉투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윗면에 테이프로 붙여주세요. 말랑말랑한 이것도 느낌이 좋은데요?
이제 흰색 점토로 미리 만들어둔 가래떡을 서로 달라붙지 않도록 비닐등으로 감싸주고 지퍼백에 넣어서 포장해줍니다. 아까 앞면 코팅해둔 4번 도안의 동그란 파츠를 스티커로 만들어줄 거예요. 뒷면에 양면 테이프를 붙이고 가위로 올려줍니다. 만든 스티커를 떼어서 가래떡에 붙여주세요. 김은 반을 접어서 붙여주시고 파는 검은 선이 안 보이게 잘라서 동그랗게 말아서 붙여주세요. 이제 패키지 봉투에 모든 재료를 담아줍니다. 계란과 고기는 점토를 이용해서 만들어두었어요. 이제 봉투 윗면을 모아서 붙여주면 짜잔! 떡국 슬라임 키트 완성입니다. 오늘의 만들기 어떠셨나요? 이번에도 재미있게 만들어보면서 즐거운 설날 보내시기를 바랄게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요. 안녕!